안녕하세요. 착한 법상 TV의 스타주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명절에 만드는 무나물 한번 해볼게요. 무 반개를 준비했고요. 꼭다리는 이렇게 잘라주고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줘요. 제사상에 올릴 거니까 깨끗하게요. 여기서 잠깐, 여름무는 물도 없고 맛도 없지만 이번 명절이 빨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겨울무가 맛있으니까 나중에 겨울무로 만들어 보세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정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려워도 채 칼로 썰지 말고 칼로 썰어줘요. 그래야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요. 남은 무는 반 가르고 이렇게 썰어주면 먼저 썬 것보다 썰기 편해요. 자, 잘 썰어지죠? 나머지 무도 얇게 썬 다음 다시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썰면 돼요. 무 써는 거 간단하죠? 썬 무는 팬에 담고 참기름 2, 소금은 한 꼬집. 명절나물은 마늘을 넣지 않지만 그냥 드실 땐 마늘을 넣어 드세요. 그게 훨씬 맛있어요. 뚜껑 닫아주고 김이 오르면 뚜껑 열고 이렇게 저어주다 다시 뚜껑 닫아주고요. 또 김이 오르면 뚜껑 열고 국간장 하나 넣고 간이 잘 배게 저어줘요. 여름무는 물이 없어서 물 반 컵을 넣지만 겨울무는 물이 많아서 안 넣어도 돼요. 마지막에 통깨를 조금 넣어줄게요. 이제 조금만 더 볶아주다가 불 끈 다음 뚜껑 닫고 뜸을 들여주면 돼요. 다 된 무나물은 접시에 가득 담아주고 그 위에 통깨를 뿌리면 제사상에 올리는 무나물 완성! 어때요? 무나물도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까지 착한 법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